저희 회사는 요즘에 가장 바빠요. 그래서 업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는데요. 업무 스트레스에 도움이 되는 식물이 없을까요, 선생님? 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예전보다 스트레스가 많아져서 나를 위한 식물 혹은 나를 위한 꽃을 구입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스트레스 때문에 식물을 구입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가까운 그 꽃시장에서 이제 꽃을 별도로 구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식물을 보거나 아니면 또 내가 약간 가꾸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식물 자체로도 효능 면에서 스트레스에 아주 특효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허브 식물들이죠. 이 허브 식물들은요, 원래 저희가 어원을 조금 살펴보면 식물체의 줄기라든지 잎이라든지 꽃이라든지 뭐 어떤 부분이든지 식물체의 한 부분을 식용이나 약용으로 이용하는 것들을 저희가 허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요. 이 윌마라는 식물은요, 아주 허브 중에서도 피톤치드를 굉장히 많이 발생시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식물입니다. 여러분들 피톤치드 때문에 편백나무 숲을 간다, 소나무 숲을 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이 피톤치드를 굉장히 많이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윌마 한번 키워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